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공 지부의 모더웨이터 마케팅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헌병감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김성균입니다. 네, 서울을 보면 출연한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또 많이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울대보험이 또 개봉 이후에 엄청난 평단의 우평과 또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일단 어떤 기분이신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분이 네, 어떠신지?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저는 진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응원을 많이 받고 있고 축하 연락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진짜 저는 밥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기분입니다. 이렇게 호평과 흥행을 같이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호평은 당연히 있었고 흥행도 잘 될 거라고는 이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계속 그냥 감사합니다. 호평과 흥행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신지. 예, 그 제가 그 지금 뭐 목이 좀 안 좋아서 기침을 좀 이해 바랍니다. 그 영화가 좀 그 분에 겨운 지금 칭찬과 호응을 얻어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이제 언론 매듭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연출자니까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부터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또 이제 감독님 대선배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영화를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들은 없었나 작업하면서 반성도 하면서 영화를 들필드 에너지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읽어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극장 쪽 음향이 좀 넘어오고 있어가지고요. 마이크 정리 잠깐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조명 조금만 저희 감독님이랑 선배님 조금 눈이 좀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 조금만 줄여줄 수 있으실까요? 예, 조명을 감도를 낮추거나 구속으로 좀 더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그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네, 이 자리에서 처음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이 서울대보험을 최초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신 것 가장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 부분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2019년에 그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김원국 대표님한테 이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가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 유명한 작가분들이 그때 벌써 한 네 분 정도가 이제 번갈아서 써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시나리오였는데 그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게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뭐 제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한남동에서 저희 이제 그 참모총장이 납치되는 그 장면을 본 건 아니고 그 소리, 총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 이야기에 대한 그 굉장히 관심은 많았지만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조금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좀 뒤를 이렇게 밀어놨었는데 제가 못할 것 같다고 그런
들었는데 그 뒤로부터 한 10개월이 걸려서 그 10개월 동안 안 한다는 마음과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겪은 그 19살의 그날 밤에 그 추웠던 밤에 들었던 총성이 이 시나리오랑 같이 결부돼서 계속 저를 놔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오히려 영화를 하게 된 다음부터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민할 때, 할까 말까 할 때.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섰을 때 이제 제가 메일로 굉장히 긴 내용을 그 김홍 대표님한테 메일로 써서 나는 이거를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길게 썼는데 몇 시간 있다 전화 와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 메일을 그 보냈을 때 그 내용 중에서 감독님이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가장 중요했던 어떤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거를 그 원래 그대로 하면 이게 그 지금 저희 영화 속의 인물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그 원래 오리지널 인물이 아니라 저는 제 영화 속의 인물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원 인물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찍으면 이게 그 반란군 전두광의 승리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아무리 비켜가도 그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승리해서 정권을 탈취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는 그 반대편에서 끝까지 싸웠던 반란군의 그러니까 반란군과 싸웠던 그 진압군의 장군 특히 이제 그 원래는 그분이 이제 있지만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렇게 좀 변화된 그 어떤 새로운 장군이 그 사람과 끝까지 맞서서 싸운 이야기로 가서 관객들이 그 선과 악의 대결의 그 끝까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인물을 통해서 저들을 봐야지만 저들의 승리가 아니라 저들의 그 범죄를 보게 된다 그렇게 쓰고 싶다라고 했죠. 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아무튼 그 각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무튼 배우분들에게 대본이 나갔을 것이고 김성호 선배님께서도 그렇게 완성된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었을 때 어떠한 감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감독님 만나시고 나서 또 어떤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얘기들을 나누셨을 때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일단 시나리오 읽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어쨌든 결말을 아는 역사적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박하고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막 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뻔히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 현장감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긴박감들이 느껴졌었고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김성수 감독님에 대한 평상시에 존경심 우리 어릴 때부터 봐왔던 어마어마한 그 존경심이 있어서 정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저는 이제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다른 거 촬영을 하면서 머리가 지금 정도 이렇게 길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덥석한다고 해서 나중에 머리 이거 손 못 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거 군인 이제 장성급 장교인데 머리가 이렇게 지금 불량한 상태인데 이거가 좀 고민입니다. 라 했더니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참여해라라고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근데 네 첫 만남 때가 그때 정우성 선배님이랑 사무실에서 첫 미팅이었는데 두 전설을 제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영화사 이제 갔는데 정우성이라는 전설적인 배우 선배님과
전설 저한테 정말 전설적인 김성수 감독, 존경하는 김성수 감독 두 분이서 짜장면을 드시고 계신데 제 짜장면이 한 그릇 이제 미리 이제 되어 있는 거여서 너무 긴장이 돼서 짜장면을 제가 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아, 저도 네. 여담인데 감독님이 이제 이 손해범 시나리오 나왔을 때 한번 모니터를 좀 해 말씀 주셔가지고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중국집에서 감독님이 바로 사주셨어요. 근데 저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배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연배 이제 배우나 감독한테 감독님은 정말 되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또 선배님이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모니터를 할 수 있을까 싶다가 너무 재밌는데요?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고 별 이렇게 근데 이제 감독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그런 에너지들이 감독님한테 이 또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클래식이 될 것 같은 작품을 또 만드셨던 어떤 에너지나 자세가 아니었을까라고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은 반대로 김성수 선배님 처음 만났을 때나 혹은 대본을 주셨을 때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지. 아, 성균 씨하고 너무 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균 씨를 제가 그래도 그 선에피소드를 몇 번 뵀잖아요. 그리고 워낙 일단 제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디서 저런 놀라운 배우가 나타났지? 이런 충격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나오는 작품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역할마다 완전히 다른 옷을 입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성규 씨랑 일한 그 감독이나 제작자들이 이제 배우들이 또 다 저랑 친한 사람들이어서 아무튼 그 저도 성규 씨한테 관심이 많았지만 주변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품으로 볼 때 느꼈던 굉장히 그 아주 굉장히 캐릭터가 세고 또 이렇게 그런 이제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사람들은 너무 사람이 그 훌륭하고 점잖고 작업할 때도 뭐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분하고 꼭 해야겠다. 저분하고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그런 차에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원래 시나리오로 쓰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또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하는데 이 서울의 봄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잘 읽히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이 영화를 한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보면 처음에 저도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왜 전두환 얘기를 해? 이거 그리고 12.12는 걔네가 이긴 기록인데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안 보여주고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알아서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 제가 뭐 저희가 제가 한준희 감독이랑 이제 미장센에서 항상 액션 파트를 같이 이제 항상 둘이 심사위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후배 감독이고 제가 또 이렇게 응원하는 후배 감독이었는데 제가 DP를 봤어요. 진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DP는 진정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두고 남을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그리고 이 병역 문화를 다룬 이야기가 너무 많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저도 청춘물을 만들었지만 이제 청춘이나 젊은 애들 얘기를 할 때 군대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자기 현실과 삶을 잠깐 스톱 시키고 포즈를 누르고 이제 군대라는 새로운 공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이제 집단을 살고 그 복무가 끝나면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의 시계가 지나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군대 영화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DP가 그걸 완전히 깨버려서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원작도 알았지만 그 드라마 DP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DP는 그 군대는 사람들만 현실에 있는 걸 다 벗어놓고 너네는 그냥 장정으로 그냥 그 어떤 한 군인으로 와서 군대 생활을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DP는 사실은 그 현실의 삶의 흔적을 다 지우지 못한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그 사람을 쫓아온,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삶의 흔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삶을 다 지우고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과정 따라가는 또 그 DP의 두 병사가 성장해가는 이야기라는 게 와,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또 영화 감독들끼리는 짬밥이랑 상관없이 영화 잘 만들면 그냥 또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준희 감독한테 이 시나리오 보여주고 이제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정혜인 씨 얘기도 하고 김성규 씨 얘기도 하고 물어봤죠. 근데 역시나 또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다 쌓여서 제가 김성규 씨한테 시나리오를 줬는데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그 이유가 그 머리 때문에 안 한다고 하진 않고 이 머리가 아니 처음에 머리 얘기 없었어요. 아. 이 PD 어딨어요? 네. 그게 머리를 제가 자를 수 없는 환경이라서 예 그랬는데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머리 상관없 머리 한 털 안 건드릴 테니까 뭐 제발 와달만 달라고 그래서 오셔갖고 대신 이제 가발을 그 원래 그 원형의 인물의 그 머리 스타일을 갖고 와서 그런 머리 안에다가 이제 그 성규 씨 머리를 다 집어넣고 그걸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든 그 분장을 하신 상태로 연기를 하셨죠. 네. 그때 또 한번 감동받은 게,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해준다. 그러니까 머리, 그러니까 손을 못 대면은, 그러면 뭐, 다른 분들도 스케어스팅 할 법도 하실 텐데,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 배우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 같은 놈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감동이 됐고 진짜 김성규 씨하고 그 역할은 김준현 역할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 몸둘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여기서 여담인데요. DP에서 이제 그 정혜인 배우하고 구교환 배우가 연기했던 그 두 역할의 사실 레퍼런스에서 가장 큰 부분이 태양은 없다였어요. 태양은 없다의 그 이제 우성 선배하고 정재 선배가 나오는 그 두 인물 같은 뉘앙스. 실제로 태인 씨의 역할도 복서였었고 이제 정재 선배님 연기했던 역할 같은 뉘앙스의 어떤 역할들을 구경한 배우가 조금 이제 그 레퍼런스를 좀 베리에이션을 했던 거였어서 실제 저한테도 아니 갑자기 뭔가 팬미팅 같은 느낌인데 감독님의 어떤 제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비트 이후에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우성 선배님 따라한다고 막 라이터 쥐고 막 때리다가 손 다치고 뭐 이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렇게 또 감독님의 어떤 모더레이터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너무 여담이 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김준혁이라는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선배님도 아무튼 실존했던 역할을 연기했던 적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많지 않았던 걸 알고 있는데 이 아무튼 너무나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또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죠. 네. 뭔가 실존했던 역할을 연기하시면서의 어떤 준비하셨던 것들? 어려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유연하지 못한가 봐요. 좀 딱딱한 사고방식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계셨던 분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절 못 잡아서 그때 당시에 그때 뭐 어떤 그때 당시에 또 그 요즘 얘기하는 복고풍 뭐 그 시대의 사투리도 또 다르고 그 시대의 서울 사투리도 또 다르고 그분들의 말투가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도 접근했다가 또 굉장히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주는 부하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그냥 좀 딱딱한 어떤 군인의 모습을 막연히 생각하고 왔는데 감독님이 되게 라이브하게 그냥 김성균이라는 사람이 그냥 거기에 있는 이 사람이다. 김성균이 장군이 됐고 이런 직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장에서도 첫 촬영 때 나 헌병감이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굉장히 딱딱하게 연기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계속 감독님께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성균 씨 하듯이 해보라고 또 옆에서 또 조언이나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많이 좀 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게 6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화고 이게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랬던 부분은 이 많은 인물들이 한 공간 안에서 그 되게 또 에너지가 센 배우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블로킹이라고 하죠. 그 정확한 동선을 같이 뭐 공유하면서 이 위치에 이 포지션에 서서 어떤 대사를 주고받고 어떤 액션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영화 작업을 할 때 콘티를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이제 리허설을 하고 그걸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슛을 가고 그런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가져가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감독님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 리허설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이 블록킹들을 맞춰서 찍으셨는지 비결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그 영화를 찍을 때 최근에는 그 디지털로 찍으니까 이제 반복해서 방향을 바꿔서 찍잖아요. 그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배우들을 가만히 세워놓고 찍는 거가 좀 그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주로 이제 그 어떤 위기에 빠진 사람, 특히 남자들, 그리고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한 남자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기어 올라오거나 서로 싸우거나 위계를 다투는 그런 권력과 생존과 이런 그런 갈등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이제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딱 멋있게나 품짝 얘기하게 되면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또 이목의 감독이랑 저랑은 늘 이제 이목의 감독은 늘 또 사람 중심으로 그 인물의 그 에너지나 인물의 기운을 중심으로 찍는 그 사람이어서 그 어차피 뭐 모든 영화는 마찬가지지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 드라마를 찍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멜로든 뭐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은 작품 모든 작품은 다 등장인물들 간의 그 관계의 변화를 찍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도 더 이렇게 다툼이 있고 더 이제 위기로 내몰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갈등하는 이야기를 찍으니까 이걸 동선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그 감기 때는 아주 부분적인 장면만 시도해봤는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있는 분들하고 그런 왜 이걸 움직여야 되라고 하는 분하고 잘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수라 때는 사람이 다 모여봐야 다섯 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제 황정민 씨, 곽도원 씨, 뭐 정만식 씨는 영국으로 잔뼈가 굵은 분이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수라는 뭐 어떤 이야기라는 게 별로 없이 그냥 그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상대가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려고 하는 남자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대의 주변을 배회하거나 어슬렁거리거나 다가가거나 이제 뭐 눈을 쌀을 찌푸리다거나 눈을 치켜뜨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남자들끼리의 뭐 서열싸움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런 동선으로 표현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너무 등장인물이 많고 또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약간 좀 겁을 제가 냈는데 이목의 촬영 감독이 이제 재밌었다고 아수라가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배우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뽑을 때 일단 유명하고 연기 잘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연극을 많이 해서 연극의 동선이나 그 브로킹 라인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는 이제 오디션 볼 때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시켜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 이 사람이 내가 그래서 그런 걸 금방 이해하시는 분이면 조금 덜 유명해도 아,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연극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서 뽑아서 왜냐하면 그 촬영 전에는 사실 리허설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한 시간 반이고 보통 한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그
어쨌든 그 제일 중심 인물이 먼저 움직이면 물론 그 인물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움직이면 이제 그것과 반 그 누가 움직이면 그 사람 같은 편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반대편 사람은 앞을 막아서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가고 누가 막아서고 누가 쫓아가고 누가 구경하고 하는 그 순서에 내려서 이제 브로킹을 만들면 그게 처음에는 다 어색하게 시작하지만 이제 그 첫 번째 움직이는 사람이 자기 움직임을 정하게 정하면 그 사람을 친구나 그 사람을 보좌하거나 다른 사람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막아서거나 그 사람이랑 맞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세워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움직임이 다 만들어지는 동안에 이제 이목의 촬영 감독은 그 사람은 이제 카메라를 항상 들고 찍으니까 아,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찍겠다라고 하는 자기 플레이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다 이제 분장하고 오시고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장근영 미술 감독은 사방 세트를 다 완벽하게 찍거든요. 왜냐하면 이목욱의 감독이랑 저랑 그렇게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카메라가 가도 심지어 천장으로 가도 이제 다 그 우리 영화 말은 발해가 이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이성한 조명 감독은 배우들의 동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크게 알고 있기 때문에 화면 안에다가 이제 광원을 다 심어 놓거든요. 조명을 따로 하지 않고 화면 안에 광원을 좀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아수라나 그 이 서울에 보면은 광원이 화면 안에 항상 많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원도 하나의 빛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형태의 빛을 놔두고, 근데 저희가 리허설이 끝나면 이제 그 위치를 좀 바꿔줘요. 그리고 주인공이 서서 움직이는 방향에 좀 더 빛을 강하게 하고, 어떨 때는 일부러 이제 그 임지성은 조명한테 주인공이 서서 중요한 데서 할 때 오히려 거기를 어둡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일 밝은 사람한테 시선이 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만 어두우면 또 그 사람이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면 배우들이 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 동선할 때 이제 아 이게 뭐가 바뀌어 있구나. 워낙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진짜 지혜로운 배우들은 빛과 어둠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자기의 연기에 이제 녹여서 금방 그걸 이제 해석해내죠. 그럼 저희는 뭐 그걸 찍어내면 그냥 되는 거죠. 말씀은 참 되게 간편하게 하셨는데 진짜 어려운 거죠 사실 이게. 아무튼 보통 약속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에 어떤 변수가 생길 때에도 정말 촬영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 미술 감독님이 정말 거기에 대한 게 완벽한 사실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도의 호흡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허설이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되게 많은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는 방식에서 조금 더 배우들 자유롭게 둔 다음에 카메라 쫓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이런 방식은 되게 클래식한 방식이기도 하고 정확한 약속들을 하되 굉장히 라이브함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정말로 숙달된 어떤 장인적인 면모가 없으면 그 어떤 키스텝도 하기 어려운 방식인데 그 가운데에서 리허설을 하시면서 선배님 배우의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게 감독님한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액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는 이제 그 마치 연극 공연을 한편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연극을 지금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상호 간에 서로 뭘 합을 맞춰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 공간에서 좀 진짜 이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촬영하면 끊어가고 이쪽 부분 다시 끊어가고 이쪽 부분 할 때 좀 같이 좀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말로만 목소리로만 맞춰줘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저기 있으면서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정말 그 공간 전체가 다 실제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고 선배님들이랑 진짜 부딪히고 진짜 밀치고 진짜 끌어당기고 서로 같이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그 짜릿함과 그 쾌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이제 뜨끈뜨끈해져 있는 그 군화를 벗으면서 내가 오늘 정말 뿌듯한 하루였다 이렇게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현장이었습니다. 보통 의상 분장을 하고서 리허설을 많이 하죠. 보통은 이제 찍을 때. 근데 오셔서 일단은 의상 분장하기 전에 배우분들이 다 이 동선들의 어떤 리허설을 하고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리허설이 끝나면은 리허설을 열심히 이제 그 리허설을 하고 나면 그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슛을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리허설 끝나면 바로 슛 가면 그냥 그 우리 그 상황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카메라를 저는 있다고 못 느꼈거든요. 그 정도로 현장이 그래서. 아, 그 부연 설명하면 그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이목의 촬영 감독의 카메라가 굉장히 밀착되거든요 배우들한테. 그런데 자기가 밀착되니까 배우들이 이제 카메라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배우들은. 그러니까 촬영 감독은 이목의 감독은 항상 인물한테 다가가서 인물의 기운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 다가가니까 배우가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블로킹 라인에서는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성균 씨가 저쪽에서 장군 두 명을 밀치면서 갑자기 확 와서 그 참모차장 앞을 탁 막았을 때는 그 블로킹은 성균 씨가 만든 거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럼 제가 감독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시해서 당신은 이렇게 가서 여기 서서 이렇게 쳐다봅니다가 아니라 그 블로킹은 자기가 연습하면서 자기가 찾아낸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감독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맨이 거기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정확하게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또 찍어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목에는 아 저거를 내가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 그 사람을 보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배우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카메라의 지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그냥 어디서 나를 찍겠구나 해서 그냥 편히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카메라는 그 사람이 하는 걸 관찰했기 때문에 그걸 찍는다니까 카메라랑 배우랑 가까이 있어도 충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배우를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카메라가 다가가니까 그러니까 배우가 스스로 만들어낸 동선 안에서 그 배우를 인지하지 않게끔 그 배우를 따라가는 카메라가 찍으니까 배우들이 연기하기를 되게 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무튼 저도 이제 감독님이 대본을 보여주셔가지고 보고서 말씀을 여쭤봤던 거의 첫 번째 얘기였기도 했었는데 이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안타고니스트이기도 하고 아무튼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보통 따라가야 되는 인물이기도 하면 감정이입을 하거나 혹은 그 인물이 아무튼간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안타고니스트임에 불구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그게 가장 무뎌기도 했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본 다음에는 그런 우려가 완전히 불식됐었는데 이 전두광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비열하고 찌질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면서 멋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어떠한 종류의 매력들로서 영화적 인물로서 보이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감독님이 조율을 하셨는지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저도 그게 오늘 성균 씨한테 그 어떻게 연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지 그 뭐 정희 씨 못지않게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 어떻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희 씨한테 이건 멋있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정희 씨가 감독님이 이 사람을 멋있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더라고. 저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랬더니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배우가 사실 배우라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시선을 끌어당기게끔 그런 보이지 않는 마력을 뻗치는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여러 사람이 있어도 시선이 저절로 그 사람한테 가는 사람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뛰어난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그 황정민 씨가 갖고 있는 아우라나 그 거대한 에너지가 있음에도 그분이 자기를 향한 시선이 자기를 향해서 올 때 그 시선이 자기를 긍정적이거나 인간적으로 보게 하지 않는 그 틈입을 마치 한 겨울에 그 우리가 문풍지 사이를 여러 개의 테이프로 붙여서 막듯이 그 틈입을 다 차단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거 적절한 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쁜 강도가 상대방을 협박해서 뭔가를 갈취하려고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이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지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자기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무섭고 내가 안 하면 너를 찌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를 계속 상대방한테 보내야지만 상대방은 그 나를 무서운 강도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정민 씨가 이 영화를 하는 내내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정민 씨가 약간 마법사이기 때문에 연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일테면 뭐 아수라라든가 정청 그 신세계 그 멋진 그 악당처럼 연기하기보다는 그 나는 지금 계속 머리를 쓰고 있고 탐욕에 점점 먹혀가는 그 끔찍한 인간으로서 눈앞에 있는 당신 너 그리고 이제 심지어 관객한테까지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어떤 보이지 않는 신호를 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해 낼 수 있나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배님은 연기를 저는 못지않게 정호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대신 장군도 굉장히 되게 사실 이제 실존 인물과는 또 되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서 연기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저희가 뭐 그 전에 봤던 뭐 제우공학 드라마에서 보였던 실존 인물의 캐릭터는 훨씬 더 거칠고 터프함이 있고 근데 또 굉장히 그런 종류와는 다른 방식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진중함이 있는 어떤 역할로 보여서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작품을 계속 많이 같이 하셨던 우성 선배님과 감독님 뭐 나누셨던 대화들이나 어떤 당부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그 우성 씨가 처음에 이제 거절하다가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좀 물 같은 좀 너무 막 그리고 좀 차분하고 평정심이 있는 캐릭터를 그러면서도 냉철한 느낌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우성 씨 인터뷰 영상 중에 그 몇 개 좋아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민 관련한 인터뷰 할 때 우성 씨가 그때 인생에서 최대 위기였어요. 제가 이제 친하니까 근데 밖에 사람들은 뭐 다 우성 씨 비난하고 너네 집에 난민 데려가 살아라 그러고 막 그 막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왜 이런 거를 하는지 난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럴 때 너무너무 신중하고 너무너무 조심하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듯이 하나하나 세심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흥분하지 않잖아요. 목소리가 톤이 낮고 얘기하는 그 인터뷰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인터뷰의 그 태도가 너무 좋고 또 그게 이제 정우석이라는 사람의 어떤 진면목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이태신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초근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인터뷰한 장면을 갖고 내 역할을 하라고요? 이거는 내가 그냥 인터뷰한 건데 왜 이거를 나한테 주냐고 좀 나를 되게 우습게 보더라고요. 찍으시면서 뭔가 감독님의 그런 얘기들을 이해하지 않지 않나요? 선배님께서도 찍으시면서 이태신을 연기하면서 왜 감독님이 그 인터뷰를 말씀하셨지에 대해서? 근데 한번 그 이태신이라는 사람은 외로운 인간이잖아요. 혼자만 남겨진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라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뭐 사명감, 그런 직업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끝까지 버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성 씨가 좀 혼자 해결하기를 바랬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좀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아 이게 아 너무 나 지금 힘들고 외로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저는 아 이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잘 나오겠구나. 아, 네. 그 저는 결국 많은 감독들이 다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가 찍고자 한 어떤 한 장면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대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표정일 수도 있고 어떤 풍경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서울에 보면서 감독님이 달려갔던 그 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한 장면을 말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 마르케이트를 넘어가는 장면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걸 왜 찍고 싶었냐 하면 그 하나의 반란군들끼리 모여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 내부에 어떤 동요와 불안과 내부 갈등과 그 설득과 그거를 되게 찍고 싶었어요. 그거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와 다른 자료는 많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왜냐면 뭐 내용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그들끼리 모였을 때 어땠을까라는 거가 늘 궁금해. 아주 어렸을 그 진짜 처음 접했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는 아 그게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대단한 집단이든 뭐 직위여하나 심지어 뭐 교수사이든 뭐 어떤 다른 분야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30경기단 또는 그 반란군들끼리 모여서 그 하는 행태를 찍고 싶은 게 이 영화를 하고 싶은 제일 큰 저의 그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 그 당시 79년 12월 12일에 하나회를 찍는다는 거는 저한테서는 제가 그 경험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오면서 제가 관찰한 사람들, 관찰한 남자들, 관찰한 그런 권력자들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다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되게 찍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영화를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도연한테 다가가서 전도연한테 이제 한마디를 해주는 그 순간 이 저의 목표였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면서는 알게 됐어요. 여보도 그럼 연기를 했던 그리고 첫 관객이기도 한 선배님께서는 뭔가 본인의 역할에서 달려갔던 장면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영화를 보면서의 마음에 남았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그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런 장면요? 저는 이제 그 하면서 물론 저 김준혁 장군이 많이 안 돌아다니지만 그냥 육군 본부에 있지만 저는 제가 그냥 마음은 이태신 장군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소에서 그 별들에게 이제 막 설득도 하고 뭘 하지만 그 한정된 공간이지만 나는 이태신처럼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큰 감히 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임했고 나중에 찍고 나니까 마지막에 감독님이 이제 김준엽 장군을 거기 그 의자에 혼자 앉혀서 거기서 이제 그 이태신 장군하고 전화 마지막 하는데 그 장면이 또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실 줄은 또 그 장면으로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안 편집이 됐지만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또 감독님은 또 약속하지 않았지만 슛 가기 전에 탁 이렇게 뭔가 또 시도해 보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끝까지. 아, 너무 그래요. 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총기 난사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막 달려오시더니 제 기회만 되고 성규 씨 이거 총 발사되고 한번 그들을 향해서 일어서서 돌아서서 한번
버티고 있어보자. 나 이거 사령 감독님한테도 얘기 안 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신뢰하시면서 탁 돌아가시는 건데 저도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리고 이게 그게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은 게 그 피탄 다시 심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저한테 또 그런 거를 또 연기적으로 그 상황에서 돌발적인 어떤 또 뭔가 또 하나가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고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현장에서 두 분만 그렇게 이제 아무튼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연기를 하시면 리액션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당황하시면 근데 그거를 또 촬영 감독님이랑 다 그저 찍어요. 그 뒷상황을 뒤에 총등 군인들이 막 달려오고 너무너무 저 재밌었어요. 그 이모객 촬영 감독이 제가 가끔씩 그러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모객 촬영 감독은 그 진짜 호랑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제가 만난 호랑이 중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담대하고 제일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강력한 강한 인간입니다. 최강의 인간이 제가 알고 있는 남자 중에서. 근데 그래서 어떠한 돌발 상황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폭파가 있어도 한 번도 카메라를 놓치거나 물러서는 적이 없어요. 약간의 어떤 동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이제 그런 자기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더 흥분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거는 갑자기 생긴 거니까 내가 어떻게 더 찍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약간 맹수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찍으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 그거를 이제 이게 지금 갑자기 벌어진 거지만 난 이걸 담아내야 되라는 그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다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황정민 씨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웃는 거 들어올 때도 제가 그 얘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정민 씨 들어올 거야 그랬더니 들어오죠. 근데 사이즈가 어떻게 해서 아니 아까 찍어봐 그랬더니 이제 딱 찍고 있는데 정민 씨가 갑자기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이목의 촬영 감독이 카메라가 그 웃음이랑 같이 혼연일체가 되더라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근데 또 그걸 다 찍어요.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해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정민 씨하고 저만 알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내공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장면의 바리케이트 유성 선배님의 그 모습과 또 거기에 따라서 정민 선배님의 그 리액션에 웃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장면 결국은 그 배우들 우성 선배님이랑 정 선배님이랑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그런 게 저희가 얘기하는 영화적이라는 순간의 테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만 얘기한 것 같아서 맨 앞쪽에 계신 흰색 옷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김성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DP에서는 박범구 중사 역할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10계급이나 상승한 장군을 연기를 하시게 되셨는데 인간 승리네요. 네, 완전 그 소감이 어떠신지랑 어떻게 차이를 두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정확하게 그 두 인물이 지금 처해 있는 게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만 이제 따라서 대본에 있는 대로 따라서 가고 그렇게 가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서 차별점을 둬야겠다는 그런 특별한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서울의 봄 할 때는 DP를 잊어버리고 가고 DP를 할 때는 서울의 봄을 또 잠깐 또 입고 가고 뭐 그렇게 했지 그렇게 깊은 이런 갈림을 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급에 대해서도 워낙 김준엽 장군이 계급이 높다고 해도
워낙 더 높은 분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상대적인 거라서 네 계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크게는 의미는 안 뒀던 것 같습니다. DP 현장에서는 선배님이 제일 형이셨어요. 맞죠. 선배 보면서는 가장 막내였던 볼샷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어떻게 태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일단 좀 더 서울의 몸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또 그 남자들 문화에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서울의 몸 현장에서는 좀 더 다리가 모아지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좀 낮은 자세로 했고 그렇다고 뒷배에서 제가 뭐 형이라고 동생들한테 막 그러진 않았고 좀 더 말이 좀 편안해진 거 뒷배에서는 좀 편안하게 말도 편안하게 했고 서울의 몸에서는 조금 더 공손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기는 사실 솔직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죠. 연기는 DP에서 연기가 훨씬 더 딥하고 네? 더 그 폭이 넓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 한주희 감독님이 또 그 연출을 잘 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저거 뭐 대충 했는 건 아니어서 근데 그 제가 감히 DP하고 제 작품을 견주는 게 좀 미안하지만 그런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데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그 깨끗하게 펴 있는 나무 같은 그런 역할을 혼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상록수 같은 느낌은 약간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기도 오신 분이셨죠? 실제로도? 네.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 역할을 주셔서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 네. 그 장면 중에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뒷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앞에 모습이 나와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장소를 뭐 너무 잘하는 공간이지만 이제 그 79년 12월에 그 낮에 그 공간을 한번 완전히 낮은 아니지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기가 어디라는 걸 그 당시에. 근데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영화 뒤에서는 거기가 이제 주 무대이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앞에서 그 공간을 좀 크게 설명해주고 그게 또 제일 큰 샷이거든요. 우리 시내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풍경을 보여줄 때 거기가 어디고. 나중에 관객들은 이제 글로 거기서 다 모든 게 다시 또 모인다는 의미로 미리 한번 고지를 한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이제 곧 노량이라는 큰 영화가 없다. 이 영화가 끝나면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다 그 노량을 맞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중간에 계신 저기 남자분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역사를 훑어봤는데 12월 12일이 아마 전두환 쿠데타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특별 GV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역사를 기념해서 그리고 이 영화 찍으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 그리고 잠깐 에피소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들고 싶습니다. 아, 그때는 GV가 계획되지 않고요. 이제 지금 오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한준희 감독이랑 하는 이 GV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GV를 한 사람 중에서 맨 처음부터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제가 알고 있고 소개한 유일한 감독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GV의 물론 또 나중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GV이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는 뭐 항상 즐겁게 뭐 한마디 해주시죠. 공이 넘어갔습니다. 에피소드 재밌는 거.
에피소드요? 아, 감독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감독님이 촬영 직전에 오셔서 이렇게 귓속말로 갑자기 이렇게 장면에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해주신다거나 갑자기 오셔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디렉션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귀를 조금 열고 모든 스태프들이 감독님이 뛰어오시면은 귀를 딱 열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실까? 근데 하루는 팍 벙커 씬 찍고 있는데 막 저를 부르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성규 씨 이러시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스태프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인가 무슨 뭐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디렉션 하시려고 하면서 길을 조금 세웠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제 앞에서 커피차 왔어요. 씨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서 진짜 다 빵 터지고 너무 감독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화가 있는데 그게 너무 또 기억에 남네요. 갑자기 근자한 순발력 또 이 메소드. 네, 다음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네. 손 드셨던 여자분, 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조명 때문에, 네. 네, 감독님, 저 이 영화 열 번째 봤는데요. 처음 볼 때부터 너무 오열하면서 봐가지고. 저는 그, 이 등장인물들 이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 전두환이라는, 이제 전두환은 한 글자 틀린데 다른, 뭐 정성식 캐릭터는 완전히 다르고, 그게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살짝 다르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근데 또 나중에 하나회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또 거의 실명 그러니까 실제 인물 그 역사처럼 그거 다 설명을 또 해주시잖아요. 특별하게 이름을 다르게 하신 이유가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시나리오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아마 고려가 됐겠죠.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이야기의 사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모르는 사람 지금 이제 아마 여기서도 이 영화 처음 보신 분이 이 사건에 관계돼서 궁금해져서 나가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각색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없는 이게 그러니까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건 의미가 없었고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19살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30대 중반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 놀란 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의 군부가 무너져 내렸어. 근데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린 거야. 도대체 그때 있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게 저한테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제가 영화에다 제 화를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로부터 또 30년을 살다 보니까 아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시나리오를 받으니까 그 시나리오에서 그 부분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고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인물들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름을 바꾸는 게 저한테는 훨씬 제가 의미를 부여한 인간들이 거기 안에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좀 영역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대통령은 사실은 묘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죠. 근데 이제 근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관객들이 알아야 되는데 좀 뭔가 그래도 바로 그 인물 자체를 하는 것은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그거는 영화를 재밌게 보셔서 나가서 찾아보시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물들한테 이제 조금씩 그런 변화를 준 다음에 그 인물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은 이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저의 장기판에 있는 그런 인물들처럼 만들어서 이제 그 인물들을 갖고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얘는 이러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거를 막 상상하는 재미가 그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밌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아마 보나마나 이랬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보여줘야지 여러분들한테 그 인물들이 거기서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그 자기들의 그런 그 순간적인 판단, 처세술, 또 눈치 보기, 또는 욕심, 욕망, 신념, 명분, 막 이런 것들까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인간들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해서 결국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가 저는 이 영화의 관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는 뭐 좀, 뭐, 사람들이 이제 비겁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근데 뭐 어떻게 표현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는 이제 창작자로서 그 이제 틈새로 들어가서 제가 뭔가를 해석하는 되게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앞에 두 번째 줄, 네, 마스크 쓰신 여자분, 네, 질문 쓰셔서. 먼저 저는 이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오히려 이 시대에 있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감동받았고 감명 깊게 봤고요. 저는 이제 김성균 배우님이랑 김성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서울의 봄이 굉장히 많은 편집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편집된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은 편집되어서 아쉽다는 장면이 있으신지 편집되신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집되신 장면. 네. 귀찮아서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그 편집 된 장면이 저는 특별히 뭐 아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게 재밌게 봐서 근데 아까 그 에피소드에서 그러니까 편집된 지점이 저는 그 원래 제가 받은 시나리오에서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이 또 역할에서 또 많은 부분을 또 많이 이만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또 편집이 된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제가 읽었던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장면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쉽다거나 이런 그렇게 특별히 기억 그렇게 아쉬운 지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쉽지 않습니다. 네, 아쉽지 않아요. 저는 아쉽던 것 정도 많은데 아마 그때 이제 영화도 잘 되고 있으니까 500만, 600만, 1000만 가면 또 그때쯤 감독님이 한번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사항을 가져봅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 가운데에 계신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 네, 저 그 윗줄 분 먼저 쓰셔가지고. 네, 저는 두 번째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정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더 감동도 커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10번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감독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기사도 보고 하면서 인물의 이름을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창작의 폭이 넓어졌다. 그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이태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창작이 될 이제 특히나 그 100명이 출동했다 이거는 없는 허구라고 그 기사에서 알게 됐고요. 그랬는데 그 이태신이 정우성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보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서의 그 생김새로부터 느껴지는 그 멋있음이 어쩔 수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전두관과 정우성이 바뀌었었더라면 사람으로서의 느낌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우성 씨가 있으면
저 진짜 사기꾼처럼 보였긴 아주 얼굴 허영얼건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화에서는 악당들이나 사기꾼들을 그 그렇게 누가 봐도 악당이나 사기꾼처럼 묘사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또 아니잖아. 사실 현실에서의 악당과 사기꾼들은 절대로 악당의 얼굴이나 사기꾼의 언행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또 영화가 또 흥행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정우성 씨가 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해요. 정우성 씨가 저는 그냥 제가 정우성 씨를 그 친하고 제가 또 만든 영화라서 그런지 정우성 씨가 이태진 양군하고 너무 비슷해요. 굉장히 그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그런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네. 네, 다음 질문 네, 앞에서 두 번째 분 네, 여기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안녕하세요. 그 GB를 그동안 참석을 하면서 감독님이 그 촬영을 이게 12월은 겨울인데 촬영은 여름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2월 17일에 시작해서 7월 4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계절이 계속 바뀌면서 계절은 계속 더워지는데 옷은 계속 겨울용으로 촬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촬영을 다시 하시게 된, 촬영을 만약에 그런 스케줄을 다시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다면 그냥 겨울에 하시고 싶은지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배우분들이 촬영을 하면서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떤 촬영장에서 이런 계절감에 관련 좀 네 약간 그런 계절에 관한 촬영 현장에서 어땠는지 그런 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배우들은 힘들었는데 저희들은 뭐 여름에 반팔을 입고 찍었으니까 배우들이 힘든 거죠. 네. 원래는 11월에 찍어서 한 3월 초쯤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캐스팅이 안 돼갖고요. 캐스팅이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들이 안 맞으니까 또 어떤 분들을 해놨는데 우리가 늦어지니까 그분이 또 다시 나가시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2월 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제일 후반부는 그 부대 출동해서 그 세종로 장면은 맨 엔드에 찍기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세트장을 이제 광양에다가 그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걸 다 바닥을 막 아스팔트 깔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게 맨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여름에 찍어야 됐는데 뭐 배우들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저희들은 배우 입장에서 힘드셨는지 아 저는 딱 좋을 때 이제 딱 날씨 좋을 때 예. 예, 후반에는 예, 저는 딱 좋은 날씨에 힘들었던 사람 없네요. 그래 아까 다른 질문 하나 또 있었는데 뭐 다 말씀드렸나요? 예. 근데 배우들이 너무 더운데 막 추워하는 연기를 하는 거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땀을 많이 왜냐하면 동복에 막 철물을 쓰고 땀이 계속 흘리니까 이제 탁한 탈 때마다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그 땀을 닦아드리냐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막 저희가 입김을 다 CG로 한 건데 이제 입김 막 추운 막 느낌을 하는 거가 좀 어려웠다고 들어요. 아까 반 번쩍 드셨던 이제 네 번째 줄 남자분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성수 감독님이 서울의 봄 너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전두광 역도 중요하지만 노태원 역도 되게 주의깊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박해준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노태원 그리고 황정민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전두광 역을 이 둘의 사이를 김성수 감독님께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려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처음에 두 분이 처음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당연히 이제 박해준 씨는 그 황정민 배우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게 있었고 정민 씨도 그 박해준 배우를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두 분이 되게 친하게 지내시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연기하면서 첫날인가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 나서는 두 분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들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두 분의 케미가 그 두 분이 알아서 그 두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두 분이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하셨어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두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못하셨던 맨 앞줄부터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 먼저 김성균 배우님께는 이제 좀 김준장 그 김준엽 준장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워 보였을 캐릭터이기도 한데 좀 그 캐릭터의 감정을 당시에 좀 어떻게 담고 가려고 하셨는지 어떤 캐릭터 좀 표현하고 싶었는지랑 또 하나는 이제 한준희 감독님 오셨으니까 이태신 장군의 마음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이 굉장히 그 답답함 저는 현장에서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는 그 답답함과 그 그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그런 눈빛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관객의 또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간절함, 그 막고 싶다, 그리고 이태신 장군을 돕고 싶다, 이들을 막아야 된다 그런 간절함과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그 저는 DBS의 시즌 도 있겠지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정말 대단한 어떤 선배님들이 가득 에너지를 들끓게 뿜어내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거의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아무튼 좀 젊은 배우분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어떤 부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DP는 또 너무 사병들 얘기해서 선배님 모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꼭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좋은 선배님 많이 모시고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뭔가 새로운 누군가 나오면 어떨까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네. 맨 처음 손 드신 남자분. 네네. 의성 선배님을 정의로운 캐릭터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의성 선배님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 영화 보기 전에 제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전 서울의 밤이랑 봄을 좀 많이 헷갈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제목을 선정하시는데 좀 어떤 다른 가제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 처음에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한테 요구했던 게 제목 바꾸자는 거였어요. 제가 서울의 봄이 이 영화의 기간에는 맞는데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날 때까지가 소위 서울의 밤의 기간은 맞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대학을 못 들어가고 재수를 했는데 제 친구들은 대학을 들어가고 근데 그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게 이제 80년 2월에 대학생들이 수강신청하러 와서 수강신청 안 하고 데모하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5월 달에 서울역에서 최고조에 다르고 서울은 진압됐지만 그게 이제 그
광주에 와서 전남대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서울에 보면 그 80년 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이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우리 저희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아 그건 감독님 혼자만 아는 거고요 우리는 이 제목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버텼는데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또 대표님의 뚜렷한 그 서울의 봄이 오지 않은 것은 서울의 봄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제목인데 뭐 프라이범도 그렇고 아름다웠지만 그냥 오지 않은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은 봄을 얘기할 때 왜 오지 않았냐 하는 어떤 악당들이 그 봄을 막았거든요. 근데 그 악당들이 탄생한 날이 바로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라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서울의 봄이 왜 안 왔나를 그리니까 이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게 묘한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수긍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목과 이제 마지막 그 크게 올라갈 때 나오는 그 저희 음악 군가가 나올 때 그 제목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충돌되는 되게 좋은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쭤보셨던 거 아까 찾아봤는데 제가 문득 기억이 안 나다가 저는 만약에 그런 DP의 새 시즌 같은 거 하게 된다면 최은경 배우님 원경 역할을 했던 너무 연기 감탄했던 배우분이셔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뭐 재미있는 역할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이랑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튼 되게 많은 감상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음 불구하고 마음에 남는 감상평 같은 게 있다면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부터 네. 선배님 먼저 하셔도 되죠? 네네네. 그 촬영장에서 한준희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세요? 촬영장에서요? 굉장히 한준일 감독님도 굉장히 집요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그 장면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제 연기가 조금 모자라면 다른 장치를 채서라도 이 그림을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야 많은 어떤 그런 집요함도 있으시고 그리고 찬준희 감독님도 굉장히 라이브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고 의외성도 갑자기 아까 또 김성수 감독님도 촬영 직전에 뭔가 이렇게 시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촬영 이렇게 시도해 보는데 한준희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이마를 탁 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 박봉구 중사 보고 그 심각한 대사를 하면서 이거 목 안마기 이거를 걸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장면에서 박봉구 중사의 톤과 이 소품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딱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그런 기발함과 또 있고